할렐루야. 사랑하는 자.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엇이도 나 개인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교파의 하나님, 우리 목사의 하나님, 위대한 신앙인의 하나님이 되시지 나같이 개인적인 하나님은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와 1대1로 만나봐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질문을 해보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사람은 영혼은 죽고 육체만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 아닌 사람하고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당신같이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의 세계와 대화가 될, 영의 세계는 대화가 안 되는 사람과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났을 때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 살고 육적인 세계에도 살게 되었습니다. 영을 가진 우리들은 육체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인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육체만 살았으니까 육체와 대화는 되어도 영과 대화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거듭나서 영이 살아나야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대화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거듭났냐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에서 어디로 간지 모른 거지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렇다고, 바람과 같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자체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려 죽어야 그 피를 믿고 죄사함 받고 영이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육이 영을 대하여 대화를 하려도 대화를 할 수 없으므로 육에 속한 사람은 육체적인 이 세상 만물 속에서만 살지 세상 제 건너편에 신령한 영적인 세계에는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인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육인 우리가 영인 하나님을 진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영은 영이 대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하나님과 더 깊이 체험하면 굉장히 즐거운 신앙생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령님과 대화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대문에 목회할 때 권사님 한 분이 음성 성대에 암이 생겨서 말을 잘 못하고 이 목이 굉장히 부어있고 무서워요. 그런데 매일같이 내게 안수기도 받으러 오기 때문에 좀 본인이 기도하지 내게 자꾸 안수만 받지 말라고 본인이 기도해줘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있느냐 목사님의 기도가 빨리 들어지겠냐 목사님이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매일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를 개인적으로 취급해 주지 않는다고 목사님이 하나님 친하고 나는 그만큼 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친한 목사님이 기도해달라고 그래 하루는 제가 권사님 하나님과 친하게 된 걸 비결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것을 하고 난 다음 오면 내가 안수기도를 간절히 해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공책을 준비하십시오. 공책을 준비하지 공책을 여러 번 권하고 연필을 몇 자루 준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십시오. 가서 하나님은 김금순 군사를 사랑하신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았다. 이 말을 만 번을 지으십시오. 만 번을 하나님은 김금순 군사를 사랑하신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받았다. 만 분을 지어오면 내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만분 적기 전에 제 세상에 가버리고 말 것이니 내가 찾아 안 올 것이 여기서 어떻게 만분을 적겠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만분을 적어올 테니까 나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만분 적어오십시오. 그리고 그가 내 사무실 나갔을 때 나는 잊어버렸었습니다. 만불 적기 전에 천당 가버린 것이니까 기억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몇 개월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루 갑자기 방문을 열어 들어오는데 이 권사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얼굴에 웃음이 만발합니다. 목사님이 변사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던 만분 적으라 해서 만분을 적었습니다. 내 입술로 김금순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적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날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목이 쉬었는데 지금 목도 안 쉬고 갈랑갈랑한데 암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슨 한 말입니까? 아니, 목에 암이 걸려서 날로 산에 올라가서 이것을 만분이나 지었지 않습니까? 이거 적는다고 바빠가지고 목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는데요. 빨리 병원에 가서 목이 어떻게 된 것을 알아보라고. 아이고,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숙제한다고 너무 정신이 팔려서 애를 먹었는데 병원으로 손살같이 뛰어가서 보니까 암이 다 물러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하나님은 조용기 목사의 하나님만 아니요 나도 개인적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절실한 관계를 가진 하나님이라고 굉장히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갔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체험을 해야 우리의 생활에 굉장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실 수 있느냐. 하나님은 생각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창조하고 생산하고 하는 기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 오늘 본문에 이게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하고 접촉을 시켜서 깊이 사귀고 가까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성경을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말고 용기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령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으시죠 다른 박쥐라도 곤비치 아니하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우리의 생각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이름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것을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냐는 보다도 용기야 너는 알지 못하냐 금순아 너는 알지 못하냐 1대1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절실히 우리를 개인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그대로 하지 말고 용기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러 그것을 여러분 생각 속에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변화를 가져오고 창조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구말리 정치는 멀리 계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계심으로
말씀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내가 하나님 생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과 지극히 가치 있는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중에 뱀잡이 수리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독수리입니다. 이 독수리는 하늘에서 나면서 토끼도 잡고 나보다는 더 잘 다니는 것 같아요. 저게 공중을 높이 날 수 있는 수리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토끼나 노루새끼나 이런 것을 잡아서 먹고 있다가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것이 오면은 그냥 두 발로 뛰어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지를 않습니다. 날개가 있는 줄 모르고 뛰어서 도망을 씁니다. 백발백중 잡혀먹이는 것입니다. 그걸 뭐 야 너 날개가 있는데 날라라 왜 짐승을 잡아먹을 때는 날면서 도망칠 때는 못 나느냐. 그걸 집어먹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날개가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보통 때는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냥 놀라워 탄식만 하지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날개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의 날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도망치다가 고약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날개를 펴면 여러분은 날 수 있습니다.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날지 못하는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담대하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같이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무리로 걸을 수 없지만은 베드로는 무리로 걸었습니다. 군중들을 먹이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독촉해서 빨리 강을 건너가라고 하고 예수님은 홀로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밤중에 나와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로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이 물로 걸어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유령이 오는 줄 알고 유령이라고 호함을 치니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럴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두려워하고 엎드려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면 나를 오라고 하셔서 내가 예수님께 가겠나이다. 그래 오느라. 그 변화무쌍한 제자지만 베드로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종교적인 대상으로 믿을 뿐 아니라 저와 같은 삶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람도 물으로 걸어갈 수 있다. 예수님만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면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기적을 제일 많이 행했습니다.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중병에 걸린 환자들을 고치는 것은 베드로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워진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내게 뱀을 집으며 무슨 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이것을 하도록 내가 권세를 주었다고. 그럼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여러분 이런 것을 행해서 체험을 하면은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다음에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험을 하는 것을 등하지 하여 체험이 없는 신앙을 함으로 살아있는 신앙이 되지 못하고 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은 언제나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 22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란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지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오른편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 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버리니 악인들의 봉을 내가 버리로다. 굉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시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이런 것은 문제없이 행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가오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과 대화해서 내 영이 기독교 신앙이 세계 어느 신앙보다 활발하게 불붙어 나가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성령 충만을 주는 종교적 체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꿈도 환상도 없고 병을 고치는 기적도 나타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사는 세계 속에 들어가서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 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의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려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주님이 피난처다. 나는 지존자를 그저로 삼았다. 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말을 그렇게 함으로 그 말이 나가서 그런 주변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말이 나가서 천지를 지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말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하면 그 입술 고백이 밖에 나가서 그 형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뒤로 물러가는 말을 하면은 패배하고 맙니다.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 말은 엄청난 파괴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한다, 나는 된다, 나는 승리한다. 긍정적인 말은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 터이니까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 아닌 아브라함 함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바꾸고 사라는 사례라는 이름을 하지 말고 많은 자식의 어미라는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라 하면 자식을 가진 아비가 되고 사라를 하면 자식을 가진 어미가 되고 그만하면 됐는데 확실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그 긍정적인 말을 많이 반복하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이여, 사라 많은 자식의 어미여, 자꾸 같은 말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시인을 하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제 외국 사람이 와서 당신 아내가 설교할 때 이런 당신 남편이 세계적인 교회 목사고 부흥사인데 따로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가하고 이러냐고. 그래서 아니 당신 부인이 말하기를 당신 이름이 용기인데 용기라는 것은 조금 바람을 길게 하면 용기가 있다. 그래서 조용히 목사의 아내라고 하니까 용기가 있는 목사의 아내라. 그 용기가 내게 전달되어서 나와서 부흥회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더라고. 자꾸 반복을 한단 말입니다. 잘하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승리한다, 승리한다, 승리한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백한 결과가 자기 생애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 속에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같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행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려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가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계시의 말씀인데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생각 속에 받아들여오면 우리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속에 받아들이면 우리 생각이 그렇게 변화되어 우리 말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환경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이 들어와서 여러분 생각과 대화가 되면은 성령이 역사여서 그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끊임없이 자꾸 읽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그 다음 그 말씀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우리 주위에서 나타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행하도록 간절히 바란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예비해 놓고 큰 기적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가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사랑을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비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물질적으로는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있어야 될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처럼 변화된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나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인간 행위로 살기 때문에 많은 패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북방 왕국인 그들은 바알신을 섬기고 야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엘리야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가뭄을 주어서 가뭄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선포를 했습니다. 너희 바알의 제사장들은 450명이 되는데 모여오고 야훼의 제자는 나 혼자 남았으니 우리 남아서 누가 참신인지 경쟁하자. 갈멜산 산득에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양쪽에다 제단을 바알 제사장들이 먼저 송아지를 잡아 제물을 얹어놓고 기도해서 불이 떨어지면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이 참 신인 줄 인정하고 불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그날 심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불을 뽑고 뼈를 골라내어서 얹어 놓고 난 다음 그 주위에 돌아서 춤추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주소서 불을 주소서 하루 종일 해도 불이 안 나왔습니다. 네, 엘리야 해가 질 옆에 제단에 양을 송아지를 잡아서 얹어놓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야훼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므로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문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께는 하나님이시다 야훼께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참 하나님 백성들인 것입니까? 기적이 그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우는 것을 국민들이 보았기 때문에 야훼 섬기는 신앙이 다시 복구되고 450명 바알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기적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반품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 모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받아들여서 깨닫는 대로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개적으로 지극히 가깝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 소원의 꿈을 마음에 품고 믿음을 갖게 해주며 창조적 고백을 선언하면 성령께서 함께 운행하여 변화와 창조의 세계를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영국의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신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낙망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 낙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제 삶에서 적용했는데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날마다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때로는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폭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멀리 떠나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프랑클린 루스벨트는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세계를 그릴 것입니다. 그는 임기 동안 대공황을 극복했고 2차 대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직을 물러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어두움의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는 기도의 결과로 회복과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알고 기도한다면 어려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과 중공과 그 사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 곁에 있는 하나님께 기도를 전해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지만 너무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계시고 말씀은 우리 속에 말씀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말씀이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본따서 하나님처럼 말하며 생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만리 장신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대로 읽으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대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날 우리의 생활 속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하나님의 생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수님 안에서 하늘나라의 기적의 역사를 놀랍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함을 따라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참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상에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계십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분들 다 일어나십시오. 아픈 데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이 손을 얹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손을 얹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병낫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생각을 바꾸어서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병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심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병만은 우리에게 붙어 있을 수가 없사옵니다. 하나님 소원대로 우리도 똑같은 건강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원수 마귀를 다 쫓아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원수 귀신아, 각 사람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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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병은 깨끗이 물러가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한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늘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쓰여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옮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먼 하나님이 아니라 곁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해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은 그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통으로 고생하는 사람, 이 시간에 귀에서 소리가 자꾸 들리는 사람, 숨을 잘 쉴 수 없는 사람, 잠을 잘 수 없는 사람, 마음의 슬픔과 우울증이 있는 사람,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사람, 물을 마실 수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 암으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 등이 아픈 사람, 오늘 이 시간에 다 나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대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응답이 옵니다. 우리 주여 세운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